지난 주말부터 전국 곳곳에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남부 내륙 부근에 머물면서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지만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엔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그래도 공기질은 전국이 청정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질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주 후반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자외선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대기예보였습니다.